제 사장입니다. 사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인액션에서 실제 적용 사례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 서비스고, 그리고 그 중에 금융 중에서도 커머셜 파이낸싱. 커머셜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콜럼버스라고 가면은 가서 인도를 찾아서 향신료를 싣고 올 테니까 지금 배 사는 돈을 좀 빌려달라. 이런 것들이 커머셜 파이낸싱의 시초였죠. 마찬가지 트레이드 파이낸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후추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사가주겠다. 그러니까 무역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신용장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그런 다음에 수익을 나누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크로스 보더 트랜잭션, 국경을 넘나드는 거예요. 노스트로와 오스트로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은 뭐 간단한 겁니다. 그냥 국내 은행에 개설한 해외 계좌. 노스트로. 그 해외 계좌를 보스트로라고 얘기합니다. 은행들 간의 거래죠. 그리고 이제 인슈어런스 보험 관련해서 블록체인이 쓰이는 경우와 가버먼트에 어떻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먼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과 규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법과 규제를 제시하는데 강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특히 어떤 거래 당사자 각각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verification 신원을 확인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죠. 예, 그리고 어떤 자원의 할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 있어서 투명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거죠. 정부의 기능을 좀 보완할 수가 있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 처리의 어떤 보험 청구가 건강보험 예를 들면은 그 건강보험에서 그걸 의료 수가라고 얘기하죠. 그 의료 수가가 적당한지 어떤지를 그 심사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심사원이 없이 자동으로 그 심사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보험 사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고객들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IBM 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험 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들의 효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초보적인 관점입니다. 굉장히 초보적이에요. 첫째 이제 금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은행들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파생, 뭐 정부의 통화 정책도 금융에 들어가고 커머셜 파이낸싱 역시도 지금 IBM에서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은 시중은행의 아주 초기 모형입니다. 18세기의 은행들이 하던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국경을 넘어서 표준의 거래 방식을 하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와 덴마크와 이탈리아 이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체제와 시스템과 법규 사이에서 은행들 간의 거래 방식을 표준화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18세기 대두됐던 얘기들이고 그리고 초기 은행이 나타난 이유 자체가 무역입니다. 그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거 그 콜럼버스도 결국 그 은행에서 돈 빌려서 뭘 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한 나라를 만들게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IBM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들을 보면 다 18세기 모형들을 18세기 모형이라고 해서 굳이 뭐 낡았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초기적인 그러한 금융 서비스를 이제 블록체인으로서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떤 체계적으로 건강보험 공단 자체를 블록체인으로 디지털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조금 더 편리해지지 않겠느냐. 따라서 환자와 보험사들 간의 어떤 분쟁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이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미 그 정도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어요.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은행만 예를 들더라도 이미 완전한 자율 운영 은행 시스템. 그게 이제 오픈에시 같은 경우 4세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뱅크 표준 은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한수풀 이라고 이름 붙여있습니다. 한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이란 뜻이에요. 한은 크다는 말이고 수풀은 숲이란 뜻이에요. 큰 숲이에요.
숲 하나하나가 은행이고 큰 숲이니까 아주 큰 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한스풀이라고 하는 은행은 기존에 있던 은행 시스템,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거의 대체할 정도의 수준의 서비스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펑션들이에요. 펑션의 각각의 인풋 값과 아웃풋 값, 그리고 그 펑션이 구체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용도, 이런 것들의 서머리가 나와 있고, 이러한 서머리 펑션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별도의 페이지에 이렇게 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펑션 같은 경우 쭉 지나보면은 밑에 여기 있네요. 이런 것들이 펑션 각각 좀 전에 봤던 그 펑션 하나하나를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BM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책에서 봤던 이러한 내용들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 책도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된 책이에요. 얼마 안 된 책이고 아직 1년도 채 안 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 자체가 이미 낡은 글로 간주될 정도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험 심사 과정을 좀 줄여보겠다,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인슈런스적인 측면인데, 이미 오픈에시 플랫폼 같은 경우에서도 보험 자체를, 건강보험공단이죠, 건강보험공단 자체를 완전히 디지털로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동작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더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코드 베이스가 이미 나오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 책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어떤 특히 이제 IBM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제3세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나 뭐 사회보장카드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위조할 수 없는 신분증을 쉽게 할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에게 다 신분증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신분증은 위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금융서비스들, 그 제3세계의 소외된 인구들, 약 20억 인구들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미 그것들은 코드로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드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수준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한참 위에 여기 있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설이라고, 아니군요. 여기 있죠. 여기 지설. 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설이라고 하는 이 모듈은 뭐냐니까 UN에서 속되어 있는 100, 지금 글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193개 국가에 있는 인구들, 70억 인구 각각에게 위변조 불가능한 신분증뿐만 아니라, 그 신분증뿐만 아니라 신분증 외에도 그 사람의 통장과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어떤 뭐 학력과 전화번호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 하나의 어떤 개인 식별 시스템, 그죠? 그것을 이미 코딩 코드로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코드도 필드 테스트가 2018년도 하반기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더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여기 신분증이 제공되는 것은 지금 IBM에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하나요? 사람, 제3세계의 사람들이나 이 난민, 그죠? 난민이나 그 아이들에게 지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게도, 기계와 부동산과 어떤 기타 자산들, 그죠? 뭐 냉장고나 TV나 전자레인지에까지도 그런 고유한 아이디 를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현되고 있고, 그다음 코드 베이스가 작성이 되고 있고, 이것을 또 필드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어떤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재밌는 것들은 그러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한국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니죠. 한국이 앞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서 있는 그룹들이 한국인들 속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주 재밌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해보시면
블록체인 초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잖아요. 중급 과정,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이나 요런 몇 가지 비트코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크립토 커런시 알고리즘들을 이해하게 될 때쯤이면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들이 지금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 물론 한국 사람들만 참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도 마찬가지 블록체인이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는 게 뭐냐니까 가장 간단한 것이 그 어떤 싱귤 어서리티도 어떤 프라버넌스 인포메이션 뭔가를 입증하는 그러한 정보,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 이런 것들을 정부나 뭐 어떤 기관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원산지를 증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어떤 뭔가 하자가 발견된다거나 죄송합니다. 하자나 뭐 잘못이 발견되면은 그것을 식별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을 훨씬 줄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죠? 따라서 어떤 차가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 엔진이 현대자동차의 뭐 그랜저 자동차가 어떤 엔진 군사장치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차량 전체를 리콜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프리트 혹은 지네릭 리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차들만 딱 집어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니까 각 차량들의 생산 기록들이 다 생산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기록들은 위변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가장 극명한 예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차종의 어떤 장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차종에 있는 수십만 대 차량을 다 불러들여야 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생산 공정에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차량만 딱 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실제 그럴지 어떨지 아직 테스트를 해본지를 못했으니까 알 수가 없죠. 특히 이제 푸드 스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뿐만 아니라 내가 소고기를 사 먹으면은 이 소고기가 어느 소이고 어느 그 소가 어디서 몇 개월 동안 자랐고 사료는 뭘 먹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들의 적용 내용입니다. 상당히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좀 언급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건 역시도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프로덕션 파트, 마켓 파트와 프로덕션 파트에서 여기 있죠. 프로덕트 SPS에서 이미 프로덕트 제품들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제품들을 분류를 다 하고 그 분류된 제품 각각의 일련 번호를 그 냉장고면 냉장고 각각의 일련 번호를 할당해서 그것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단계에서 고물상에서 폐기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빠르면 2018년 하반기 물론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필드 테스트가 진행될 겁니다. 헬스케어입니다.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 역시도 마찬가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일단 의료 사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것 첫째. 두 번째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료 수가 산정에 있어서 그 수가 산정이 적당한지 어떤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간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페이먼트나 프리오스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은 보험금 지불을 위해서 사전에 어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관이 나가서 실제로 이 사람이 보험을 청구할 만한 그런 상해를 입었는지 혹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를 와서 조사를 하잖아요. 현장에 가서. 근데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 IBM에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놓치고 있느냐니까 일단 요것도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참가 거짓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이 보기에 A라는 사람은 B라는 보험보다는 C라는 보험이 더 적당할 것 같다. 그러면 C라는 보험을 청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구현 가능한 시스템이다라는 것인데, 근데 IBM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들, IBM이라 그러면은 뭐 노벨상 수상자만 하더라도 한둘이 아닌 그런 대기업이고,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하나씩 지금 하나씩 떼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은행 은행 서비스는 은행 서비스대로 하고, 정부 서비스는 정부 서비스대로 하고, 물류 서비스는 물류 서비스대로 하고, 그리고 보험 서비스는 보험 서비스대로 각각의 모듈로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IBM이나 다 이런 모든 거의 모든 데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외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이 모든 서비스들은 서로 물려 있습니다. 은행이 정부 없이 움직일 수 없고, 그죠? 물류 역시도 어떤 생산과 떼서 생각할 수 없고, 보험 역시도 기타 금융 서비스와 떼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죠. 따라서 일을 진행할 때는 일단 하나의 큰 플랫폼, 매우 큰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스케일이 그렇게 그랜드 스케일, 매우 그랜드입니다. 그랜드 스케일인 플랫폼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어려운 일부터 해놓고 그런 다음에 작은 플랫폼을 추가해 나가야 됩니다. 작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봤던 그런 겁니다. 은행, 보험, 물류, 생산관리, 품질관리, 그리고 정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하지 하나의 큰 플랫폼을 먼저 구성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걸 처리하지 않고는 작은 것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그런 표말이 표가 붙어 있잖아요. 큰 것을 해결하면 작은 것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 오늘 화장실 가서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것을 해결하면 작은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큰 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IBM에서 제시하는 것이 밑에는 요 인터넷 오브 싱스 IoT입니다. IoT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와 개념들에게도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혹은 웹 이용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기계와 개념, 사람과 개념들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로써 사람이 지금까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사람은 일부만 차지하고 나머지들은 기계와 개념들이 스스로 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인터넷 오브 싱즈의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그죠? IoT가 뭐냐? 사물 인터넷이다. 사물 인터넷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을 사람은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기계와 개념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죠? 일종의 자동화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IoT 개념인데, 그래서 IoT에다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들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shipment process. 이건 물류입니다. 물류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거래 당사자들 간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한쪽이 부정할 수 없는 거래 기록이 남게 되고, 그리고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이 적용이 되고, 그죠?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를 최적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며, 그리고 프레이트 오토노미와 같이 물류 자동화입니다. 물류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보잉 747 비행기가 자기 혼자서 물건 싣고 한국의 제주도에서 상해까지 물건 배달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 기름 넣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물건 싣고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프레이트 오토노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도착하면 거기 기다리고 있던 트럭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물건 싣고, 그리고 목적지로 또 분산되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퓨처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IoT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지금 IBM의 책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IoT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구성되다 보면은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물류가 구성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IoT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미래의 비전으로.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그건 절대 안 되고 하는 방법은 먼저 IoT부터 해야 돼요. IoT부터 만들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에시 플랫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개발하는 것은 표준화폐도 아니고 표준은행도 아니고 정권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개발해요. 다 개발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제일 큰 IoT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스페이스웹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이 제일 많고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펑션들 자체도 제일 많아요. 이것 자체 펑션이 거의 천 개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다 IoT를 구성하는 거예요. 딱 봐도 뭐 많아 보이지 않나요? 펑션 하나, 요거 하나하나가 다 100개 이상으로 또 구성됩니다. 100개 이상의 펑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천 개 이상의 펑션들이 IoT로 먼저 구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아직까지도 계속 IoT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고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표준 통화를 올리는 거죠. 표준 통화를 그 위에, 이 IoT 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표준 통화에 들어가 있는 코드들은 얼마 안 돼요. 끝입니다, 벌써. 그래서 한 페이지 분량밖에 안 되죠. 표준 통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표준 증권을 만듭니다. 표준 증권은 통화와는 좀 다르죠. 뭐 주식과 돈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표준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은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은행, 한스프레고 하는 은행입니다. 은행이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또 이어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스탠다드 마켓,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11번가 쿠팡 같은 온라인 마켓과 그리고 뭐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매장, 편의점 이런 것들을 합친 것입니다. 합친 형태의 시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큰 것부터 제일 큰 게 이 플랫폼이잖아요. IoT죠. IoT를 만들고 그 다음으로 큰 게 뭐예요? 돈 그 자체잖아요. 그죠? 그 스탠다드 크런시 표준 통화를 만들고 그 다음으로 큰 게 은행이잖아요. 그죠? 은행 만들고 그 다음 시장 만들고 그 다음 기업들 만들고 그 다음 공장을 만들고 큰 것부터 작은 것대로 순서대로 해나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것부터 만들어서 큰 걸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